격투팀이 2대 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야구팀은 지금 패배하면 네 번째 판에서 탈락할 수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강의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강경호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강경호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형님? 경호는 내가 좀 밀리더라고요. 성호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형이 4번에 누가 나와도 이게 자신 있으면 4번 나가고 4번에 최우선님이랑 할 때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도 다음에는 또 네가 나가도 경호 형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호 형을 4번에 하고 5번을 성훈 형님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잘하는 에이스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 조승원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과연 최준석 선수를 내보낼지 양준혁 선수를 내보낼지 이영호 코치의 작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출전 선수는 격투팀 저쪽엔 추성훈이 나올 것 같아요. 강경호. 양준혁 선수를 넘겼던 강경호 선수가 다시 나옵니다. 야구팀 최준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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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른판 입점. 야, 어떻게 보면 양 팀의 에이스 네. 킬러들끼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최준석 선수가 추성훈 선수를 넘어뜨렸고 알버티고 싶다. 잘했다. 최준석! 추성훈을 눕혔습니다. 강경호 선수가 양준혁 선수를 눕혔거든요. 양준혁 됩니다. 양준혁!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스 킬러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네네. 킬러들의 대결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해야 돼! 파이팅! 파이팅!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좀 희열을 느꼈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 창피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그 덩치에 그렇게 넘어가냐. 최준석 대 강경호 선수입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갔고요. 제가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깊이 있고 한번 날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최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여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중의 한계를 못 넘었으면 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에 내려가서 씨름 선수 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140kg라 가지고.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체급에 비해서 힘도 좋고 중심도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강수수 앉아. 자, 가래 잡아. 그래 잡아. 왜 물으세요? 오! 그래서 강경호 대 야구팀 최준석 네! 경기 시작됩니다. 아, 손 풀었다. 장기전 상태로 장기전 상자 돌립니다. 돌립니다. 아, 최준석 풀었어. 아솔 풀었다. 다시 한번 장기전 상태로 장기전 상태로 야구팀 틀매지기 최준석. 멋진 기술이 나왔어. 네, 틀매지기. 아, 틀매지기로 격투팀을 매다 꽂습니다.